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극과 극의 어떤 벌어진 어떤 갭을 이것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가만히 있는 것이 도는 것이다 라는 주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. 뭐냐 사람은 어떤 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첫째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과 양극화예요. 그러니까 이 이제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을 많은 사람과 양극화를 느끼죠. 그래서 자기도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자기의 그런 사람들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하다 보면은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게 됩니다. 계속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뭐 사기도 당하고 빨리 돈 벌기 위해서 또 자기 몸도 망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.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? 신체적으로 나는 왜저 사람보다 나 이렇게 못생겼을까? 나또왜 이렇게 또 키가 조그만할까? 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?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? 뭐 그런 생각하면서 눈 뜨면 나는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뭔가 저렇게 이뻐지는 방법이 없을까?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눈 뜨면은 뭐를 하게 되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. 뭐 계속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. 쉬어가면서 했는데 운동도 쉬지 못하고 또뭐 성형수술도 쉬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화장품도 막 좋다는 거다 사발라고 화장 중독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더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신체적인 것에 양극화를 이제 다른 사람과 양극화를 줄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급하게 이제 급하게 이뻐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흔히 저는 요즘 광고 보면은 웃겨요. 광고 보면은 막 그냥 사진을 찍어갖고 애 얼굴이 막 많이 나고 막 늙은 사진하고 너무 젊은 사진하고 비교 딱 해가지고 이거 발랐더니 이렇게 돼요 하면서 자꾸 그런 광고를 내요.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자꾸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두 개는 양극화잖아요. 하나는 얼굴이 막 엉망진창이고 하나는 너무 막 물광 피부처럼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두 개가 양극화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바르면 이렇게 돼 하면서 속는 셈 치고 나도 한번 사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광고를 봐도 그런 저 얼굴 개통 그런 것만 봐요. 그다음 또세 번째 또 뭐냐 자기가 건강한데도 자꾸 안 건강하다 생각하면서 늘 자기는 자꾸 약하다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들 보면서 자기는 또 양극화를 느껴요. 나는 맨날 빌빌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서 에너지가 넘칠까?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뭐 건강해지는 방법 없나? 이러면서 그냥 뭐한 의원으로 뭐 어디로 뭐 요가 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뭐 험한 데다 다니는 거예요.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.
계속 그런 거를 해야만 내가 이뻐지고 그런 사람들 내 반에 반이라도 따라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래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무리가 와서 거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. 가만히 보세요. 전부 양극화잖아요. 양극화. 다 대비를 해가 양극화 시키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. 또이 광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. 그리고 또 요즘은 또막집 청소하는데도 청소기 너무 청소기 다 나오잖아요. 저도 별의별 청소기 다 썼거든요. 근데 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힘안 들이고 좀 편안하게 집을 어떻게 깨끗이 할수 없을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.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? 이게 사갖고 얼마 안 쓰면 또 고장나요, 청소기도. 그러면 그것도 서비스 받으려면 힘들고요. 결국 지금 저는 뭐 하는지 알아요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컨테이너 박스 안에 청소하는 거예요. 집에 진공청소기 있어도요. 저는 이거는 좀 뻣뻣하거든요. 이게 좀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쓰는데 집에 또 빗자루 이거 말고 부드러운 거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잘안 쓸려질 것 같죠? 저는 진공청소기보다 이런 빗자루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쓱쓱쓱 그냥 썰어갖고 언제 찜찜할 때마다 저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선 청소기잖아요. 무선 청소기.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참 저는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때 전기가 없었잖아요. 근데 지금 전기로 다 하지만 그게 정말 편리한 것 같아도요. 얼마 안 쓰면 저희도 고장나고요. 안에 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. 그거 틀어주고 청소를 안 하면 안 돼요. 저도 이번에, 고장나갖고 그거 수리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. 그걸 수리했지만, 그리고 기계는 쓰다가 안 쓰고 놔두면 또 고장이 금세 나거든요. 그리고 네 안에 뜯어가지고 안에 청소를 해줘야 돼요. 뭐 곰팡이나 이런 거 찌끄레기 안 막히도록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쓰고 이거 가지고 쓸고요. 그냥 못 쓰면 버리고 또 사서 쓰고 얼마나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도 뭐 이거 한 개씩 다 해결되대요. 우리 그 밭에 예초기 한개 있으면 다 끝나듯이 또 이것도 이 빗자루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막 그렇게 그냥 뭐 편리하다고 하지만 저는 저런 게 좋아요. 사람마다 다 특성이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다가 제가 빗자루로 갔는데 요즘 이거 쓰니까 하도 편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모든 것이 양극화인데요.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그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그 타인과 비교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거 갭을 줄여 보겠다 하면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돼요. 그러니까 그냥 자기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그런 거에서 최대한 약간의 그게 이제 뭐 보상 심리나 자기가 그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면서 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. 너무 이제 남 하는 거다 한번 해보고 싶어 하다가는 이제 엄청 그냥
피곤하고 힘든 밖에 남지 않거든요.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런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. 그게 사람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를 분배를 잘 해야만 오래 산다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음에 또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에너지 쓰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제가 강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체질에 맞는 그 에너지에 맞게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에 맞게 이제 그 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요.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건 아닌데 늘 보면은 저거는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병나겠어 아니면 문제가 생기겠어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꼭그 생각대로 그 사람 그 문제가 일어나더라 말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어도 저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거야 보여요. 그게요 보여요. 뭐 저는 조금 예민해서 그런지 사기성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약간 사기 저 사람 약간 사기성 있다는 목소리로도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냥 사람이 얼굴 표정에도 많이 나타난다 하는데요 목소리에서도 많이 나타나요. 그래서 자기 어떤 내면의 그거는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아무리 뭐 포장을 아무리 해도 그렇게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.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여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 갭을 줄이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타인과 비교하면서 할 때, 그때 이제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갭은 점점 자기가 줄인다고 줄이긴 하는데 그 갭은 점점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네, 자기 사이즈에 맞게 이제 갭을 줄여 나가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좀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